이른바 해서 유명한 천시, 지리, 인화가 나오는 대목이네요. 자, 맹자왈 천시불여 지리로 지리불여 인화니라. 그죠? 그 천시는 지리만 갖지 못하고 지리는 인화만 갖지 못하니라. 자, 무슨 소리냐면은 지금 요 얘기가 나오는 그 과정이요. 그 166쪽, 166쪽에 두 번째 문단 내,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에 쭉 정리된 그 시대적 상황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지금 제나라하고 위나라하고 계속 그 전쟁을 벌였었죠. 그러면은 계릉의 전투, 마릉의 전투 하면서 제나라가 또 이겼었고, 그랬을 때 이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그래서 제선왕이, 그러니까 이제 그 위나라, 그러니까 양나라가 되는 거죠. 양나라하고 지금 화해를 시키기 위해서 다른 그 나라 군주가 중간에 이렇게 그 뭐냐, 뭐 저희 자리를 어쨌든 만들어 두었는데 그때 양이왕, 아, 저 양나라 군주한테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양나라 군주에게 그 뭐냐면 제나라 군주를 만나면은 자 왕으로 자 올려주십시오라고 했더니만은 그래서 이제 제나라의 위앙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그랬더니 제나라 위앙이 어이구 나만 혼자 왕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서는 양나라의 그 제후를 어떻게 돼요? 또 역시 왕으로 친구를 올려줬던 거죠. 그게 이제 나타나는 것이 양해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위왕과 그다음에 양해왕이 나타나니까 제일 열받았던 자가 누구냐면은 초나라의 왕입니다. 그 초나라 그 당시의 왕이 누구냐면은 그 초위왕이죠. 초위왕인데 초위왕이 대경실색합니다. 그죠? 이른바 분기탱천한다 그러죠.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아니 저것들이 별 볼일 없는 것들이 말이야. 지들이 감히 나보다 나하고 똑같은 왕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른바 해서 총공세를 시작해요. 그래서 이때 초나라가 워낙 막강한 나라인데 이를테면은 이왜이 얘기가 나오냐면 춘추시대만 하더라도 이른바 해서 으뜸패자가 가장 그죠 이렇게 술잔을 먼저 돌리고 하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두자들이 자기한테 보고도 안 하고 지들 멋대로 왕이라 하니까 초나라가 그 굉장히 노발대발 해가면서 두 나라를 침공을 합니다. 워낙이나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으니까 초나라가 결국은 이기게 돼요. 이 당시가 아마 초나라가 가장 그 이마야 왜냐면은 땅덩어리가 가장 높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마다 서로서로 이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전쟁이 이제 이 치받치기 시작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전쟁에서 이길까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뭐니 뭐니 해도 때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자꾸 때를 찾는 것은 결국 뭐예요? 사람한테도 그렇죠. 요즘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이제 뭐 많이 보느냐면은 그 사람 난때가 뭐냐. 그래서 사주팔자 가지고 어지간히들 우려보는 사람들이 있죠. 하듯이. 그랬더니 아니야 때도 중요하지만은 이 지리적 여건이 훨씬 더 중요해. 이를테면 우리가 막 삼국시대 때그 유명한 위나라, 촉나라, 오나라 이렇게 표현하죠. 촉나라 같은 경우는 한번 들고 날고 하는데 지세가 워낙이나 그 험난합니다. 이른바 촉견패리라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촉나라는 늘 산세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으니까 늘 습기도 많고 늘 구름도 많고 하니까는. 촉나라의 개는 어쩌다 한번 해가 나오면은 저게 뭐냐 하고서는 그 짖는 데는 정도로 그죠? 어쨌든 그런 험준한 산이었는데 그래서 외부로부터의 공격이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점령당할 일은 적겠지만은 결국은 한번 무너지면은 어떻게 돼? 파죽지세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 지리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그죠? 이 조화. 화해,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 인화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맹자입니다. 하늘의 때가 아무리 좋고, 지리적 여건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아니, 좋다 하더라도 이름하여서 뭐예요? 인화단결이 되지 아니하면은 그 군사는 그죠, 굉장히 그죠, 있으나 마나 하고 금방 무너진다 이런 뜻입니다. 바로 이제 그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백성들의 삶은 귀환으로 하면서 오로지 뭐예요? 군비 경쟁하고 이 전쟁으로 치다는 그 상황에 대해서 맹자가 지금 먼저 꼬집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천시 지리 인화라는 얘기를 먼저 던져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는 내용이죠. 자, 삼리지 성과 칠리지 곽을, 성곽이라고 할때 보통 이 곽자는 이렇게 쓰죠. 보통 거기 확이라고 하는데 곽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성곽. 보통 내성 외곽.
곽이죠. 안으로 안에 있는 성을 그 성이라 하고 바깥으로 두른 성을 곽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삼리의 성과, 그러니까 바깥으로 두르니까 곽은 당연히 더 넓겠죠. 그래서 칠리의 곽을, 다시 말해서 이중으로 성곽을 쌓아놓고, 환희 공지 불승하나니, 그리고 삥 둘러서 공격하였는데도 이기지 못하니, 무릇 삥 둘러서 공격함에 반드시 뭐냐면은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 천시를 얻음이 있어야 하건만은, 그러나 이기지 못하는 것은 이것은 왜 그러느냐? 천시가 불려지리 아니라, 천시가 지리만 또 못하기 때문에, 지리만 갖지 못하기 때문이라. 다시 말해서, 이렇게 공격할 때, 상대방이 적기, 이쪽 그 성을 공격하는데 뭘 따지겠어요? 언제 공격하는 게 제일 좋을까? 그죠? 그래서 뭐 이리저리 점쳐가지고 지금 시간하고 이제 거기 옆에 보면은 그 뭐예요? 그 공허시가 언제냐? 왕상시가 언제냐? 해가면서 뭐 우리한테 왕상시 때저 공허시를 딱 그때 치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때를 잡아가지고 자, 치는데도 이기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천시보다 뭐가 낫다? 지리적 여건이 훨씬 낫다. 이렇게 해서 표현한 겁니다. 성비 불고야며 성이 높지 아니한 것이 아니며, 높지 아니한 것이 아니며, 지비 불심냐며. 이때 연못이다. 그러면은 성을 두르고 그 바깥에다 해자를 파는 거죠. 그래서 해자가 깊지 아니한 것도 아니며, 그죠? 깊지 아니한 것도 아니며, 해자 보통 깊은 것보다도 또 깊이도 그렇고, 왜냐면 깊이는 한번 빠지면은 쉽게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되고, 그래서 이제 해자 바깥으로 이 담도 제법 높게 쌓고, 또 그다음에 깊이뿐만 아니라 해자 팔때 어느 정도 폭도 있죠. 폭은 어느 정도 파죠? 말한 마리, 그죠? 아주 준마가 휙 뛰어서 건너지 못할 정도의 그 폭입니다. 로마 성사할 때 그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그죠? 연못이, 그러니까 해자가 깊지 아니한 것도 아니며, 또 병역이다 그러면은, 자, 결국 뭐냐면 그 병자니까 군사하고 갑옷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군사와 무기들이 비불견리하며 단단하고 날카롭지 아니한 것도 아니며, 또 미속이 쌀과 곡식이 되는 거죠. 쌀과 곡식이니까 이런 막 군량미가 비부다야로되 많지 아니한 것도 아닌데 위거지하나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다? 위거지한다. 저기 위라는 것이 뭐죠? 이 저기 무너져 가지고 그 여기는 버릴 위자로 버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버리고 떠나나니. 자, 이제 이 지리가 낮지만은 실은 그런데 그 지리도 이렇게 보면은 누가 보기엔 굉장히 막강한 이 군대고 이른바 요새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좋은 조건들 다 버리고 떠나는 이유는 뭐냐? 시 지리 불려 인화야 아니라, 바로 지리가 인화만 갖지 못하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왈 영민하되, 여기라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을 이렇게 구역지어서 나누는데, 분리봉강지게 하며, 바로 봉토에, 그저 경계로 하지 아니하며, 봉토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구역 사람, 저 구역 사람, 우리가 뭐 전라도다, 경상도다 이렇게 나누는데, 바로 그 봉토, 어느 지역을 다스리는 그 제후의 봉토의 경계로서 경계를 짓는 것이 아니며, 고국하되, 또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데 분리산계지엄 하며, 산이나 계곡의 험함으로써 하는 것도 아니며, 위천하되 천하를 위험 있게 하는데 분리병역지리니, 병역의 날카로움으로써 하는 것이 아니니. 다시 말해서 백성들을 구역짓는다. 백성들을, 내 누구 백성이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득도자는 다조하고, 도를 얻는다는 도움이 많고, 많은 도움이 있고, 실도자, 도를 잃은 자는 도움이 적은지라. 여기서 득도자라라고 할때 득도자는 바로 위정자로서 뭐예요? 어진 정치를 하는 자가 되는 거죠. 이른바 도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계지자 선이 되는 거니까, 다시 말해서 어진 정치를 하는 자는 다조, 백성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을 것이 되고, 실도자, 도를 잃은 자, 다시 말해서 불이 난 자는 과조라, 백성들로부터 도움이 적은지라. 과조지 지에는 바로 도움이 적은데 이르러서는, 바로
백성 도움이 적은 데 이르렀다라는 것은 백성들의 도움이 적은 자에 대해서는 바로 친척이 반지하고 친척들이 배반하고 이 친척들이라라고 하는 게 누구죠? 친척들이 배반한다? 지금 여기에서 지금 맹자가 얘기하는 득도자, 실도자라고 하는 것은 전국시대의 패자들이죠. 다시 말해서 전국시대의 이른바 왕이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군주들입니다. 그래서 군주들이 자기의 친척들을 또 뭘로 임명을 해요? 제후로 임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군주가 바로 이러한 군주들이 바로 뭐냐면은 그 불인한 정치를 하게 되면은 뭐 한다? 바로 그 작은 밑에 아래의 제후들이 그죠? 일단 그 지역을 맡고 있는 그 제후들이 어떻게 된다? 다 배반을 하고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다조 지지에는 백성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는 자는, 그죠? 많은 도움의 이름에는 천하가 순지하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따르느니라. 이 천하지 소순으로 천하가 따르는 바로, 순종하는 바로, 공친척지 소반이라. 결국, 친척들의 배반하는 자도, 다시 말해서, 밑에 있는 제후들이 배반하는 것도 바로 이것으로 치는 것이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된다? 백성들의 절대적 지지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군자 유부전연증 전필승의인이라. 그러므로 애초에 어진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전쟁을 일으킨다라고 할게요. 전쟁을 하게 될 경우는 바로 백성들이 절대적으로 자기의 목숨을 마다않고 나서기 때문에 전쟁을 하면 반드시 이기니라. 맹자가 이 표현을 한 내용은 탕진군과 바로 무왕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 옆에 천시와 관련해서 거기 보면은 주자가 아까 165쪽에 위에서 세 번, 그 주석, 별표 있는 두 번째 별표에 보면 주자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천시는 위, 시, 일, 지, 간, 고, 허, 왕상지, 속냐요. 지리는 험조, 성지지, 고야요. 인화는 득, 민심지, 화야라. 이렇게 표현했죠. 천지는 일이다. 그러는 것은, 시, 사시가 되죠. 일이라는 건 일진, 지라고 하는 것은 지지, 천간, 그 다음에 고허시, 왕상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런 데 속하는 것이, 이런 부치이고, 이런 등속이고, 지리라고 하는 것은 험하냐, 그 다음에 험조한 것, 그 다음에 성곽, 해자의 단단함이고, 인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민심의 화함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주자 선생님께서 이 뭐야 고허시 왕상시라고 썼기 때문에 그 밑에다 설명을 해놓은 내용이에요. 그냥 읽어보셔도 될 건가요? 고라고 하고 허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천간지지라고 할때 그냥 용어만 알아두세요. 갑을 병, 정, 그 다음에 무, 기, 경, 신, 임, 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지지 붙여야 그 다음에 이제 육식갑자가 나오는 거죠. 자, 축, 그 다음에 인, 묘, 그 다음에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항상 몇 개, 10개씩 나는데 갑자, 순, 중에, 그죠? 갑자, 순, 중. 갑자에서 갑자, 을, 죽, 병, 인, 정, 묘 해가지고 개, 유 하고 해서 갑자로 해서 한 묶음이 되는 거죠. 10개 하고 난 뒤에 요게 남는 거죠. 그래서 요게 남는 것을 고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외롭다라고 해서 이걸 고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를테면은 또 갑자 다 해서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갑술이 되겠죠. 갑술 하면은 어디서 끝나겠어요? 갑술, 을,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을해, 병자, 정축, 무인, 을묘, 뭐 있, 맞아요? 경신? 그 다음에, 뭐 잘못된 거 하자. 갑술, 을해, 병자, 정축, 무인, 기묘, 맞죠? 경신, 경진. 그 다음에, 신사. 신사, 그 다음에 이모,
개미 해놓고 남는 게 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유가 또 고가 되고, 그 다음에 갑인순 중에는 갑인으로 해서 이제 10개 딱 하고 나면은 요두 개가 고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갑인이 되나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남는 것을 고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고가 있고 또 허는 또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제 이렇게 상극 관계로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그림 이상하다. 상극 관계로 들어갈 때 자,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에서 자 하고 아까 괜히 지웠네. 축, 그 다음에 인, 묘, 그 다음에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이렇게 표현했을 때 자, 서로 간에 이렇게 되면 상극이 되는 거예요. 상충, 그죠? 서로 간에 이렇게 딱 부대 극하고 극으로 부딪히니까 그러면은 술, 해가 고가 되면은 요거하고 대칭이 되는 뭐예요? 얘기가 되는 거죠. 진하고 사가, 그죠? 진하고 사를 뭐라 하면 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허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고허시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고허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왕상시라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왕상시는 뒤에 어디냐면은, 이른바 여름이다. 지금 여기다, 이 모광지절이다. 그죠? 지금 모광지절이다 그러면 모광지절은 그 다음에 뭐를 낳느냐면은 화왕지절을 낳는 거죠. 여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요 시기를 뭐냐면 왕상시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요 왕상의 때에, 그죠? 왕상의 때에 뭐냐면은, 이게 나한테는 좋은 때가 되겠죠. 나한테 좋고, 그러면 상대방을 언제 치느냐? 고시를 찾아가지고, 그죠? 여기에 맞춰가지고 고시를 찾아서 공격하면 된다라는 이런 방식입니다. 어쨌든 당시 맹자가 이렇게 볼 때는 저 위정자들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위한 그 인화책, 그죠? 양민의 그 정치를 할 것인 것이 아니라 맨날 뭐냐 술사들이나 불러다가 어느 때가 좋겠는가 하고서는 그저 이 때나 보고 그다음에 점이나 치고 이러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시라고 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일단 성곽 튼튼하게 하라. 자, 그러면 성곽 튼튼하게 하려면 결국은 누가 더 중요하다? 백성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요, 뭐, 고허시 왕상시는 이 필요로 하신 분들 잘 보면 거기다가 설명 잘 해놨으니까요. 그거 챙겨서 보시면 되고요. 그림 그려가면서 보시면 정확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여기서 쓴 맹자의 천시지리인화는 공자가 말씀하신 뭐하고 연결되느냐면은 자공이 공자한테 물어봤던 거죠. 선생님, 족식, 족병, 그죠? 족식, 족병이요. 그 다음에 백성, 그 다음에 백성들. 그래, 뭐, 어디냐면은 논어에 나오는 내용인데, 167쪽에 보면은요, 위쪽에서 두 번째 문단의 두 번째 줄. 찾으셨나요? 족식, 족병이면 민이 신질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먹을 것이 족하고 병사들이 족하면은 백성들이 이를 믿을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정사를, 그러니까 그 위정자에 대해서 충분히 믿을 것이다라고 표현했더니 자공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선생님 부득이하게 그 중에 하나를 버리면 무엇을 버리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바로 병사를 버리라 그랬고 그 다음에 두 가지 남았죠. 백성들이 남았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이 남았는데 어쩔 수 없이 버리게 된다. 위정자로서 뭘 버려야 돼요? 여기 전부 다가 어진 군주밖에 없네. 내가 먹을 거 버리면 내 병사들은 뭘로 먹일 거지? 백성들 버리는 게 낫지. 왜 백성들은 내내 저 음식 다 먹어 치울 텐데. 그죠? 그런데 공자가 바로 뭐 했냐면 먹을 걸 버리라 그랬습니다. 어차피 배 사람들은 죽게 돼 있더라. 그러나 이런 위기 상황에서 자기들을 버리지 않았을 때, 그러면은 백성들이 그 정치를 믿고 그 위정자를 믿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믿음이 없으면 정치는 서지 못한다. 그래서 민무신분립이라라고 하는 말이 생겨난 거죠. 바로 여기에 입장에서 맹자가 바로 인화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또한 그 어디에서도 나오느냐면은 계시편에서도 나왔었죠. 논어에. 그 위에서부터 네 번째 문단에 보면은 공자가 계시가 이름하여서 전유의 땅을 치려고 할 때, 누구예요? 그 염구하고 자로가 와가지고 선생님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했을 때,
공자가 한 말씀 하신 내용이 이제 유국유가자. 그죠? 나라를 둔자 불환 과이 환 불균하며 적은 것을 근심하지 않고 고르지 못한 것을 근심하며 그다음에 불안빈이 환불안이라 하니 그죠? 가난함을 근심하지 않고 그다음 불안함 그죠? 편치 못함을 근심한다라고 하니 대개가 균하면 다시 말해서 균등하게 균등하면은 가난함이 없고 가난함이 없다라는 것은 서로가 비슷비슷하니까 저놈이 부자다 뭐다 상대적 박탈감이 없는 거죠. 요즘에 우리 사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상대적 빈곤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격차가 벌어졌기 때문에 사회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이른바 인화 그저 조화로운 정치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뭐냐면은 무화 어우 내가 정례 맞네 하면서 이런 게 그저 적음이 없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안 편안하다 그러면 나라가 바로 기울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균화 안을 바로 강조합니다. 그 중에서 바로 맹자가 바로 인화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신 내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어디예요? 저 서경에서도 보면 그게 나오죠. 167쪽에 가장 아랫단에 보면은 덕, 덕이 유선정이라 오직 덕치만이 바로 선정이라라고 표현을 했었고 그리고 그 정사라고 하는 것은 정제, 양민, 정사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을 기르는 데 있는 것이 되고 그래서 수와 금목토 고기 유순이라 그래서 수와 목금토라고 하는 오행의 질서에 따라서 바로 백성들로 하여금 농사를 잘 짓게 해주면은 그래서 백성들의 살림이 넉넉해진다라고 하는 수와 목금토 고기 자 두루두루 잘 닦여져야 하고 그래서 그 화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정덕과 이용과 후생이라라고 하는 내용. 바로 여기서 나오죠. 서경에서 정덕 우리가 이용후생이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서경의 대우모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백성들을 화합하게 하는 정치. 바로 내가 덕을 바르게 하고 쓰임을 이롭게 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삶을 두텁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정덕 이용후생. 바로 이것이 바로 화합하는 정치가 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